와. 안녕하세요. 와, 이어폰 안 꽂고, 이어폰도 안 꽂고, 마이크도 안 꽂고, 그러고 얘기하면서, 왜 소리 안 나지? 왜 소리가 안 나고, 왜안 되지? 아, 또 뭐가 문제지? 이러고. 자긴 잤는데, 얼마 못 잤어요. 오늘 문제는 알았어요. 문제는 펜이 잘안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펜이 잘안 돌아가지고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은 괜찮, 그냥 일반적인 거 하면 괜찮은데. 게임을 오디세이를 켜봤어요. 오디세이 좀 사양 높잖아요. 오디세이 켜봤는데 99, 100 넘어가. 그러니 컴퓨터가 꺼지지. 그래서 오늘은 하드스도 그렇게까지 고사양 게임은 아니어가지고 나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60 좀씩 넘어가는데 올해는 안 해봐가지고. 몰라? 그래서 내일 그냥 사람 부르기로 했어요. 내일 예약해놨어요. 그, 본사에서, 사장님 어서 오세요. 본사에서 쿨러를 지금, 보내주기로 했고, 우리 지점, 그, 순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순천에 있는 대리점에서 부품 받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봐주기로 했는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일단 내건 온도가 너무 높긴 해요. 온도가 높고 팬이 안 돌고 잠깐만. 나야 모르지. 본체 내 팬이 문제인지 CPU 팬이 문제인지 그렇게까지 세세한 건 몰라요. 그냥 내일 그래서 일단 내가 찍어놨던 사진 같은 거 보내줬고 거기에서 아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기로 했어요. 새 부품을 보내고 내일 교체를 해주기로 했어요. 풀무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수냉 쿨러가 보통 어쩌다가 한 번씩 필름을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된대. 그래서 난 수냉쿨러를 분리를 못 하잖아. 근데 잠깐 봤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본 라벨 개봉 어쩌고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이랬다? 난 이거를 연희군 자봉이야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난 이게 필름 이 새끼들 제거 안 했네. 이거 이 생각에. 나는 일단은 오늘 전화해서 아주 난리를 치려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보내줬다? 이거 필름 제거가 안된것 같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그 필름이 아니래요. 수냉쿨러 그 필름이 아니고 CPU를 개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라벨이어가지고 이런, 이거랑은 상관없대. 이건 원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아, 그렇냐. 근데 이제 내가 온도 같은 거 찍은 거랑 같이 보내줬더니 근데 문제가 있는 거 맞는 거 같다고. 일단 직접 해야 되면 그거 브리스랑 다 바르고 써머린가? 뭐 그거 다 바르라고 하길래 난 그거 어디다가 바른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우리 집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사람 불렀어야 돼. 그래서 오늘 짧게 방송하고 저 약간 어젯밤부터
취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누웠는데 약간 배가 이상한 거야. 배가 느낌이. 그래가지고, 아, 뭐지? 생각했는데. 좀, 오늘 낮에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속이 좀 쓰리고 아프고 어쩐지 엎드려가지고 좀잘 깔렸는데 계속 트름 나오더라고. 모르겠어. 이건 원래 있는 게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맞겠지. 전 제품에 다 있다라고 하더라고. 몰라. 그래서 내일 아저씨 오면은 일단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이거는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봐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알려준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늘 짧게 방송하고 끌려고요. 그런가 봐. 영영. 모르겠어요. 일단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님 어서 오세요. 딱히 지금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방송 괜히 켰나? 이 생각 중. 그냥 잠 계속 잘걸 그랬나? 이 생각 중인데. 잠깐 밥 먹으려고 켰어요. 레비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나랑 같이 치매 보험 들래? 나 그거 한 달에 8만 얼마씩 나가는데. 쿨러 내일 아저씨가 와주기로 했어요, 집에. 내일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일단 수냉 쿨러 갈고 뭐 이렇게 봐주기로 했어요. CPU 쿨러 어렵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굳이 배우고 싶은 의욕은 없습니다. 컴퓨터 어려워. 돈이면 다 해준다고. 오늘 좀만 얘기하다가 끄고 왜 이렇게 잘라고. 오늘 약간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 먹고 있는데 오늘 원래 육개장 라면땅 부셔가지고 그거 먹고 싶었는데 괜히 또 먹었다가 속안 좋아질까 봐 그냥 죽 사왔어요. 힐링님 어서 오세요. 온도 체크 프로그램 있다고요? 했어요, 어제. 그거 하고서 사진 찍어서 아저씨한테 보내줬어요. 다 했어요. 응? 아픈 건 아닌데, 좀 약간 체한 것 같, 살짝? 어젯밤부터? 근데 점심이랑 다 먹고 집에 오면서 김부각 사가지고 김부각 먹고 왔어요. 지금 그거는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거. 사라리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새벽 3시 반? 집 앞에 본죽집이 있어서 좋아요. 아니, 어제 저거 컴퓨터 잠깐 보느라고 좀더 늦었어요. 맞아. 그거 제작 시뮬레이터. 나도 그거 사볼까 했는데. 근데 그거랑 좀 다르대요. 실제랑은 또좀 다르대. 장사 빨리 접었다고요? 왜?
그런 거 적으면 좀 아쉬워. 전 예전에 회사 근처에 그게 있었어요. 본죽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락 해가지고 거기 점심때 밥 팔고 도시락은 아니었다. 아무튼 있었는데 거 가서 점심 잘 먹었는데 전죽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문 닫았지. 알겠어. 다 이것저것 설명해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알아듣는 척. 아, 그래? 오,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내일 보내줘야지. 아, 7시까지밖에 안 해요? 아, 소세지님 어서 오세요. 아, 아하. 아예 보내버렸네. 그러게. 저녁 장사는 잘안 하나 보다. 본 도시락인데 왜 그러지? 점심 장사만 하나? 근데 점심 장사만 한다 그래도 그럴 거면 그냥 더 빨리 접지. 왜 7시까지 일하지? 들은 거 까먹으면 아까우니까. 생각해 볼게요. 알아서 체크하겠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부르면 돼요. 어차피 1년 동안은 무상이라. 어디 쿨러가 문제인지 나도 몰라. 몰라, 나도. 하사님, 어서 오세요. 아, 나는 한솥 같은 거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진은 그거야. 사진은 내가 그 스티커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찍어 놓은 거고, 그것도 물어봐야지. 이게 뭐냐고. 맞아요. 그건 그래. 오늘 내가 불편해서 게임을 못 하는데, 오늘의 나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거지? 나도. 대학교, 원래 대학교 근처에는 다 한솥 있는데, 저희는 순천은 있잖아. 한솥이 별로 없어. 왜야? 아, 죽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근데 아, 좀 놔둬가지고 물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하대수 못 한다고. 글카 제거하는 거안 해가지고. 아, 스티커 그거? 근데 어제 내가 다른 데도 다 봤는데, 다른 데는 필름 같은 거다 제거했어요. 그거, 그 유튜버 중에 컴퓨터 조립 그뭐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 가게에서 찍은 그것도 있는데, 손님이 자꾸 이제 뭐가 안 된다, 온도가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CPU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도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지금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려고 한다. 딱 분해하다가 보니까 수냉 쿨러 딱 뗐는데? 이거 누구야, 나와. 이거 조립한 사람 누구야, 나와. 이래가지고. 거기 직원, 아, 저예요. 그러니까 직원 실수로 스티커를, 저거를, 제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도가 안 떨어지지.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아, 죄송하다고. 이거는 명백히 저희 잘못이 맞다고. 스위치 독에 AC 라인이 뭐예요? 독에다가 끼워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돼요. 에이씨 라인이 뭐야? 얼마 받았냐고. 아, 내 이야기는 아니었어. 저게 무슨 말이지? 독에 AC 라인 잡아놓으면 본체 충전돼요? 전원. 어댑터. AC 어댑터. 아니? 이게 선이 어디지?
아, 이건 다른 거야. 전원선, 야, 전원 끼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이거 맞는데? A씨가 그거잖아. A씨가 전원선이잖아. 호찬자님, 어서 오세요. CPU 온도 그거 다 해놨는데, 그냥 지금 안할 거예요. 알아서 할게요. 여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설명하고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저도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잘 모르고 해가지고, 모르는 거 자꾸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싫어요. 독에 넣어놓아도 충전되는가 하고, 교류 전원? 그러니까 독에다가 껴놨을 때 전원선만 연결해 놓으면 코드만 꽂아 놓으면 그게 충전이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게 독이잖아. 그리고 이게 스위치라고 하면 여기에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충전기 있단 말이야? 이게 여기가 AC잖아. 이렇게 꽂았을 때 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응, 됨. 전원이잖아. 그러니까 충전되지? 응, 전원 충전돼요. 독에 끼운 상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구나. 돼요, 돼요. 아, 이거 아까 친구도 잠깐 펜 봐준다고 오늘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자려고 누웠어. 아까 사실 7시 반쯤에 누웠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삐롱삐롱 문자 와가지고 그거 지금 봐보자고. 어떻게 돼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솔직히 사진 찍어가지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사진만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다 그러니까 잠들기 딱 전에 문자 소리에 깨가지고 컴퓨터 다시 켜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답변 기다리고 하는데 그냥 솔직히 내일 아저씨 올 건데 뭐하러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내일 아저씨 오면 물어볼게 이러고 다시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껏 못 자서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원래는 알람이 울려. 알람 울리는데 지금 그거 듣고도 계속 일어나지 말까? 방송 휴방한다고 할까? 좀 고민하다가 일어난 거야. 그냥 잠자는 거못 자게 한다거나 자야 되는데 뭐 일 시키거나 약간 이러면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따가 룸메 동생한테 나 이따가 그때 깨워줘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 응응응 그래 이미 아저씨 내일 불렀는데 더 이상 봐서 뭐해. 내가 지금 당장 이거 스팀쿨러를 뗐다가 붙였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는 동생한테 룸메 동생한테 나 내일 이때 몇 시에 깨워줘 이랬는데 그 동생이 나 깨웠다 그 시간 돼서 언니 일어나요 이랬는데 개짜증 냈잖아. 아씨 일어난다고 이러면서 그래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진짜 울기 일보 직전으로 나중에 나 일어나니까는 일어나니까는 그 동생이 언니 그냥 언니 깨우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언니 깨우는 거 너무 무섭고 언니 일어나지도 않고 그럴 거면 깨워달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아 미안해 이러고 내가 나빠요. 내가 나쁘고 내가 나쁜 게 맞는데 원래 제가 잘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잠자고서 일어나거나 약간 내가 알아서 일어나는 건 잘하는데 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환경에서 그래요.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일 퇴근하고서 아저씨한테 연락해가지고 바로 봐주기로 했어요. 오늘 쿨러 보냈는데, 아, 또 며칠 걸리려나 하고 걱정했는데, 내일 바로 택배 도착한다고 하더라고, 점심때쯤. 근데 회사에서 바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퇴근하고서 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 아,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못 일어날까봐 보험을 들어놓은 거지. 근데 내가 너무 양아치처럼 그렇지. 근데 그 친구 한참 몇년 전에 대학교 기숙사 생활 같이 한 친구인데 아직도 연락 잘해요. 지난주에 왔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 동생. 그 동생 되게 착한데 약간 논산의 부잣집 딸내미야. 그래서 좀 부러워. 흔적들이 8번 깨워주?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만약에 3시까지 좀 약속이 있어. 나가야 돼. 그러면 3시가 약속이면 그래도 2시 한 20분까지는 내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하면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준비하는 시간 같은 걸 아니까 그렇게 시간 미룰 수 있잖아. 근데 그럼 나는 20분에 일어나도 되는데 자꾸 10분에 깨우고 2시에 깨우고 이러면 화가 나는 거지. 그냥 이름 부르고 어? 자네? 자. 우와. 진짜 싫어. 꼭 우리 엄마가 주말마다 그렇게 깨웠어요. 주말에도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주말에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단 하나야. 일요일. 디즈니랜드 할 때. 그때는 일찍 일어날 수 있지. 그때는 잠이 너무 많이 와도 일어나요. 어떻게든 일어나가지고 오프닝은 다 놓쳐도 어떻게든 일어나. 아, 우리 엄마 꼭 그럴 때는 안 깨워준다? 아, 그럴 때는 안 깨워줘, 엄마가. 할아버지 칠순이셔가지고 올라가는데 저렇게 계속 깨웠다고.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 아, 만화동산이에요? 디즈니 만화동산인가? 몰라, 아마 그럴걸?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그거 보고 싶은데도 나는 맨날 못 봤어. 아침 처음 하는 프로그램 못 봤어. 그 여러 개 하잖아요. 뭐 티몬과 품바, 그다음 뭐 하고 막. 그거 생각나요, 여러분? 보거스? 나 보거스, 우리가 봤던 보거스는 있잖아. 중간에 고무차력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내 친구 보거스 그거? 근데 요즘 애들 모르더라, 그거? 그냥 만화로만 알더라고. 동숲무농산이면 이제. 와, 진짜 그거. 나 되게 열정적으로 무값 막 이런 거 본다고. 진짜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새벽 그 전날 한 5시에 자도 꼭 9시 전인가 10시 전인가 일어나가지고 묵감 확인하고 잤잖아. 위제트가 뭐지? 위제트가 뭐지? 보라색 놈? 몰라. 그거 뭐지? 잠깐만. 아! 보거스에 나오는 애? 이거 본 기억은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귀염둥이 위제트. 몰라, 이걸 보긴 봤어. 보긴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꼴뚜기 왕자 닮았대. 아, 이거 봤어.
이런 만화 같은 거 되게 재밌는 거 많았어요. 나 맨날 얘기하잖아. 아, 요즘 애들은 뽀로로밖에 몰라가지고 너무 슬프다고. 야, 뽀통령이 뭐야? 뽀통령이 뭐야? 뽀통령, 야, 뽀로로 하나만 있는데 당연히 걔가 대통령이지. 뭐, 듣보잡이 대통령이겠어요? 이렇게 쟁쟁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은 것 정도야. 그렇게, 그런 애들한테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야지. 뽀로로는 꼴랑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뽀로로는 시대 잘 만났다, 진짜. 나때 방구 뿡뿡이 그것도 아주 인기 없었다고. 왜요? 티프님, 티프님. 버키와투투 안 봤냐고. 버키와투툰 또 뭐야? 벌써부터 어깨가 들썩거린다, 저거. 나들썩, 나들썩. 들썩들썩 나들썩. 이건 뭐야? 저 이거 몰라요. 어, 나 이거 몰라. 나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나 이거 뜨개질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대충 이거 만들어주면 모를까? 눈치 못 채려나? 와, 화질 봐, 개구려. 영원한 안식처. 이거 종교 만화 아니에요? 여기서 끊는다고? 아, 이 웅장한 오프닝 잠깐 펑펑펑펑 이거 듣고 여기서 끊는다고요? 너무 불편한데? 외계 소년 위제트. 아, 저작권 때문에. 아, 주제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위제트 진짜 아무도 신경 안쓸것 같은데. 오히려 위제트는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을까? 아, 날 이렇게라도 찾아주다니 이러면서. 슬프다. 아니야, 됐어. 근데 왠지 들어도 모를 것 같아. 이건 또 뭐람? 나본적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만화보다는 만화책 같은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뭐지? 뭐지? 나도 몰라. 아, 무조건 천사소녀 네티 이런 거지. 듣보 만화 봤, 오? 시대를 존나 앞서간 저 세상에니. 난 이거. 개 재밌었는데. 정신 나간 내용이라고요? 모르겠어. 이거 쿠로쿠로인가? 90년생들은 아는 만화들. 우리는 챔피언. 진짜 나때 저거 슈퍼카 오지게 갖고 놀았다 진짜. 우리 오빠 거 슈퍼카 가지고 놀고 이거 좀 한번 굴려봐도 되냐고 아주 그냥 애걸복걸 하면서 오빠한테 허락받고 놀았다 진짜. 다다다. 육아 만화의 탈을 쓴 꽁냥꽁냥 만화. 남자애들 사이에서 대놓고 본다고 말은 안 하지만 다들 보고 있던 꿀잼 만화 중한 편.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스케이트 타고 좀 차고 뒤쫓아가는 게 길퍼라고?
뭐야, 합격의 단 뭐야? 나 이거 몰라요. 투니버스에서 이것도 해줬어?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아, 이거 약간 90년생 앞에 애들은 좀 약간 공감 못 하겠는데? 합격의 담? 나 몰라. 저 합격의 담안 봤어요. 그래, 스피드왕 번개 저런 거 나와야지. 크로노 크로세이드. 뭐야? 여기서부터 공감 못해, 나. 달빛 천사. 몰라요. 다크시니가 뭔데, 그것도 모름. 진짜 80년대생 걸로 갖고 와야겠다, 이거. 합격했다 오늘부터 정주행하라고요? 국산 만화. 나 이거 몰라. 이게 그렇게 유명하더라고. 나 이거 달빛 천사라 그래가지고 세일러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환상게임. 맨날 못 보다가, 어렸을 때 투니버스에 19금 걸고 방송하길래 맨날 못 보다가 가끔님 부모님 외출하시면 몰래 봤던 만화. 물론 야한 거 1도 없어서 실망했다가 내용이 의외로 재밌어서 봤더냐. 요즘엔 날아오르라 주작이어만 남기고 간 만화. 아, 진짜 유명세 이용해가지고 성우가 한탕 해먹었어요? 백두무궁 한라삼천도 뭐야? 도깨비 그건가? 아니, 쾌걸 근육맨 여기서 왜 나와? 아니야, 이거 공감할 수 없어. 추억의 만화모음. 탱구와 울라숑도 솔직히 너무 최근 거예요. 그래, 첫 판부터 이런 거 나와야지. 개구리 왕눈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80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 비 오면은 맨날 피리 불고 막, 어?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쟤는 왜 저렇게 자빠지는지 모르겠어. 지나고 보면 쟤는 왜 그렇게 넘어졌을까? 꼬비꼬비. 이런 거 진짜 너무 참신하지 않아요? 이때 만화에 막 이렇게 물건으로 변하고 이런 걸 너무 잘 표현한 만화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난 너무 좋았는데. 어릴 때 치과 가면 왕눈이만 나와서 왕눈이 혐오해요? 왜 이렇게 오늘 혐오하는 게 많아요? 이거 맨날 노래 나오잖아.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러면서. 아, 얘들이 백두무궁 한라삼천인가? 잘 기억이 안 나. 야, 영심이. 영심이. 영심이 짝짝 맞아, 영심이. 아, 이거 짝짝꿍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럼 일요일날 무조건 봐야지. 사춘기 여자애들 많아? 일어나라를 누가 그렇게 뺄 것처럼 말한. 야, 대사가, 가사가 너무 막 무서웠다니까? 와, 이거 설날 특집으로 진짜 많이 해줬죠. 오늘 방송 끝나고 유튜브 보내고 지우겠습니다. 영심이 왜 모르냐고. 이거 완전 명작이야. 그래, 아예 머털 도사도 나오고 이것도 무조건 나오지. 108 요새는 뭐냐? 요게 으쌰쌰쌰. 저거 방금 부채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흔들면 소금 나오는 건데 저 사람이 욕심 부리고 강 건너가다가 빠진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부채에서 소금이 계속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다가 짜게 되었습니다. 짜잔! 하는 이야기야. 그런 내용이에요. 약간 그지 그지 전래동화 그런.
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그거 부채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축구왕 슛돌이. 나는 슛돌이보다는 피구왕 통키 쪽인 것 같아요. 쥐라기 월드컵도 나오냐고? 나올걸? 디즈니 만화동산. 일요일에 아침을 깨워주던 디즈니 만화동산. 이게 아침 7시에 했다고. 방금 부채던데? 뭐 부채도 있고 뭐 맷돌도 있고 하겠죠? 배추도사, 무도사. 마법사의 아들 코리. 이거는 별로 좀잘 기억 안 난다. 아침 8시였나? 나 7시인 줄 알았는데? 꾸꾸님 어서 오세요. 두치 뿌꾸.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너무 신세대로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달라. 이거는 80년대까지 봤다고 하면은 여긴 약간 80년대 후반? 살아있어요. 오늘 일찍 갈라고. 나라라 슈퍼보드. 이거 완전 옛날 그림체다. 이것도 약간 고전이지. 두치 아프고 비욘세 싱글레이드에다가 넣었다고. 그런 것도 있어? 몬타나 존스. 이건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짧게 방송하려다가 잠깐 켰어요. 저건 좀 노잼이야. 맞아, 맞아. 독수리 우영재는 요즘 또 핫하죠. 헉, 형, 날 구하러 온 거야? 아니, 나도 잡혀왔어. 그짤 너무 좋아해요. 나왔다, 나왔다리.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이거라고, 지금 현재라고, 현재. 우린 어렸을 때 지금 막 저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현재가 지금이라고, 저거. 이것도 약간 내용 되게 심오했던 만화예요. 그러니까 오락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게 뭐 지구 구하는 그런 건가? 변신하는 거 봐. 개멋있어. 저건 불행. 원더키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저 아저씨랑 같이. 그 이제 철학이 있던 만화지. 이건 좀 약간 고급 만화, 고급 만화. 요즘 뽀로로 이런 것처럼 같이 놀자! 이런 만화가 아니라 저거는 애초에 좀 이야기가 심오하고 깊어요. 2020년의 사람은 아직도 걷습니다. 급하면 뛰기도 한다고. 호빵맨. 호빵맨 그거 알아요? 세균맨 화장실 갔다 오면은 손 씻는데요. 정확한 내용 같은 건 나도 잘 기억 안 나. 근데 저걸 봤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럼 세균맨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던데? 세균맨 되게 깔끔함. 아이디 그런 거 많잖아요. 호빵맨의 전두엽 이런 걸로. 난 카레빵맨이야 이런 애들 싫던데. 좋지 좋지. 우묘이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더곰. 라빠빠 라빠빠 돈이천 저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여기는 무엇이랄까? 람마람마도 알 수가 없네. 가슴이 두근두근해.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나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램페님 어서오세요. 람마 지금 봐도 재밌어. 샴푸장 진짜 개이뻐. 오늘 다시 보기 지우고 유튜브 나갈 겁니다. 저거 진짜 재밌어. 나는 사실 저거는 만화보다는 저는 만화책으로 봤거든요, 저거를. 진짜 저거 진짜 재밌어. 그 다음 드래곤볼. 야, 나와. 여자들, 들고 일어서라. 이거지. 이 만화지, 진짜. 사랑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아, 진짜 사형님하고 오늘 좀못 어울리겠는걸? 아, 보여주는 것마다 자꾸 그걸 모르네, 이걸? 왜 여자뿐이라고 생각하지? 아, 이게 막 뭐더라? 한번 이게 뭐 파우치 같은 건가, 컴팩트인가 딱 누르면은 방송하는데, 아, 방송이래. 변신하는데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와요. 개 이쁨. 약간 여자애들의 로망?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아마, 아, 그래요? 동생이 보길래 같이 봤어요. 재밌었어. 이때 했던 만화가 웨딩 피치, 그 다음에 베르사유의 장미, 그 다음에 세일러문, 그 다음에 무슨 간호사 SOS 리리칸가? 뭐 그거 있었는데. 웨딩 피치 진짜 예뻤어. 웨딩 피치 놀이를 했다고요? 인기 없는 초록 머가리만 시켜줘. 난 사실 이 노래 잘 몰라. 근데 사람들 이 노래 다 제일 좋아하더라. 이거 노래 누가 부른 거예요? 근데 소개팅에서 썸녀 앞에서 이거 불러줄 수 있겠냐고. 출사표요. 노래 제목이 출사표 아니야? 그 다음 세일러문. 전 세일러문 재밌었어요. 세일러문은 지금 봐도 예쁜 게뭔줄 알아요? 딱 이때 세일러문이 입던 옷들하고 지금 입는 옷하고 유행이 겹쳐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옷 진짜 예뻐. 이거 봐봐. 완전 현대 감성 아니에요? 세일러문 예쁜 사복 패션들. 장난 아니지? 옷 진짜 예뻐. 지금 이런 거랑 초커도 있고. 이거 봐. 지금 봐도 되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봐봐. 역시 진짜 옷은 유행은 돌고 돈다니까? 아니, 세라복 말고, 야. 욕망 말고.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이옷 진짜 예쁘다. 완전 현대 감성. 이거 리메이크 지금 안 해도 되게 예쁜데? 당장 내일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봐, 라인이 어쩜 이렇게 예뻐. 헤어스타일은 만화니까 그렇다 치는 거지. 원래 얼어 죽는 거지. 패션은 얼어 죽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런 것도 있다? 이거, 그것도 있어. 중국에선가? 명견실. 대장 실버. 뭐야? 저 사람 또 고구려 시대 만화 들고 왔다, 저거. 아, 진짜 웃겨. 아, 또 고구려 시대 만화야, 이거. 이거 아는 사람 있나요? 아, 개들이 곰 잡는 만화예요? 홀리. 이 아씨 뭐로 뜯는 거 보소? 왜 붉은 곰을 물리쳐야 돼? 아빠? 이거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 걸? 화질도 진짜 구려. 이건 몰라요. 이거 중국 그 영상 그런 거에서 이거 찍는 거 나왔어요. 이거 실제로 입어보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옷 진짜 너무 예쁨. 개 맞네? 이런 거 봐봐. 진짜 예쁘죠?
이거 조선시대 만화. 어, 조선신 또 나왔다. 조선인. 제 폭포님 조선입니다. 이거 뭐예요? 어, 여기 조선인 맞네? 뭐야? 나 이거 모르는데? 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나 봐. 이거 야구 만화인가? 아, 진짜? 만화동산 할 때 그거예요? 난 몰라. 쟤네 자판기에서 기름 뽑아서 음료수로 먹. 아, 스포츠, 아, 남학생들의 세일러문 같은 거. 분야가 다르구나. 아, 진짜요? 어, 난 몰라.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이거 야동 앞에다가 이거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이거 심성을 가꾸도록 모든 야동 앞에다가 이거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폭주 아스카. 폭주 아스카 누군데? 맞아, 비디오에서 저거 항상 나왔었어요. 뭐야, 이때 랩도 했어? 장난 아닌데? 호호 아줌마. 그거 아는구나. 호호 아줌마 진짜 좋았는데. 호호 아줌마 노래 찾아봐야지. 이건 진짜 일본 느낌 많이 난다. 뭐야 저거. 럭비 아니에요 럭비? 홈런왕 강석구인데 포지션이 투수야? 뭐야? 뭐야? 육체 펌핑하고 한다고? 봐봐, 내가 얘기하잖아요. 뽀로로는 명함도 못 내밀어. 크, 네티. 후원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얘기한 거구나. 저 이거 알아요. 어, 쿨러 문제가 맞는 것 같아. 뛰어 친구야, 이겨라, 이겨라. 승리 위해 싸우자. 뛰어라 챔피언. 원, 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뿌리.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해. 저거 진짜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돌발이 몸 던져서 골 넣는 거 보고 울었다고. 아니, 예전에 우리 만화 같은 거 볼 때는 눈물이 늘 함께 했다니까요? 저거 스티커 모르겠어. 안 뗀 건데, 저거는 문제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이건 진짜 세상 미스테리 만화. 머리 이렇게 묶었다고 못 알아봄. 멍청이. 도라에몽은 솔직히 이때 만화 영화는 아니다. 슬램덩크도 이거는 만화책으로 많이 봤고 저는 방송으로 못 봤어요. 그리고 람마 이거 보거스, 내 친구 보거스 이거 촬영으로 뭐 나오는 거 난 이게 더 재밌었어. 저 때는 네티 안 보고 신에게도 잔내 봤다고요? 약간 대후배지. 네티가 잔느의 대선배님이지. 대선배님. 나는 촬영타임만 맨날 기다렸는데. 근본. 그랑조 노래 부를 때 그랑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랑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절대 발음 똑바로 하면 안 돼. 한 박자 쪼개는 것도 아니고 반 박자를 쪼개가지고 그랑조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재명인데? 재명씨. 아, 팡조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하트와 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예요.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비디오 빌려가지고 패트와 매트 진짜 많이 봤어. 오빠랑 약간 그 개그 코드도 나랑 맞았고. 이거 로버트 만화야. 감사합니다. 피코? 와, 나 이거 기억 날 것 같은데? 피코. 마법의 주문만 외우면 장난감 많아 재미있는. 아, 이건 좀 나는 기억 날 듯 말 듯해.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고. 이거는 기억 나거든요. 저거 골드 저거. 어어어어. 성은 본 것 같은데. 나 차차도 되게 좋아해서. 차차 진짜 예쁨. 또 근본 나왔다. 또 근본 나와. 멋있어. 다음에 우리는 챔피언. 크, 은하철도 999. 봐봐,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야지. 요즘 것들은. 와, 어떻게 타이밍 이렇게 꼭 딱 맞출 수 있어요? 타이밍 대보스. 최대한 슬프게 불러줘야 돼. 선포도님 어서 오세요. 요리왕 지랄이. 이거 엔딩? 사실 많은 만화들이 엔딩까지는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저 메텔 머리가 진짜 머리 정수리가 저 모자만큼 있느냐 없느냐 저게 제일 미스테리였을걸? 게임할 때마다 사고 싶어요. 저런 빨간 망토 같은 거? 이거 메텔 모자랑 옷 세트는 어때? 메텔 옷. 뭐야, 이거 19금만 원이에요? 현대판 메텔. 개 이쁘다. 쇼핑이 그런 거 없나? 아쉽구만. 아,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도 괜찮았지. 진짜 우리 때는 만화를 이렇게 막 몇 개 고르라 그러면은 고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뻔하죠? 맨날 엄마 밥 준비할 때 옆에서 베르사유의 장미 존나 봤는데 진짜. 어? 아, 영상이네. 안 되겠다. 80년생 팀장과 90년생 팀원이 일하면 생기는 일. 요즘 80년대생의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은? 보고 자료는 언제 주시죠? 어제 메일로 드렸는데요.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기 편하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주세요. 네? 굳이 파워포인트를 요청하는 팀장 요구가 불편하다. 아, 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와, 이것도 그거잖아요. 한 번쯤 꼭 먹어보고 싶은 애니메이션 음식 1위. 저 치즈. 근데 나 이거 안 봤다? 나에게 찰흙 만화는 패트와 매트 뿐이야. 아,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보여줬던 것 중에 교육 만화가 있거든요. 깨비라는 그가 나오는 건데 그게 막 인체 신비 이런 거 다 알려주고 막
진짜 교육 만화인데, 아, 그건 기억이 안 난다. 깨비가 아닌가? 어렸을 때 비디오로 교육 영상 좀 보신 분 계십니까? 천하무적 수라왕? 아니야, 신기한 스쿨버스 한참 전에 나온 거예요. 어, 맞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버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하무적 수라왕. 뭔데, 이거? 아무것도 못 찾을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없다고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달랐어. 아, 진짜 비애물이에요? 홀리씨. 80년대 교육 만화. 뭐야? 너무 잔인한데? 요즘 교육 만화? 이별 통보 여친 얼굴에 염산 부는 어린이 만화래요. 정신, 이? 또라이들인가? 저런 걸 만화로? 맹꽁이 서당 아는 사람. 와. 아, 이거 찾고 싶은데 또 기억이 안 나네. 교육 애니 중에 최고봉은 역시 꾸러기 수비대가 맞지. 70년대 만화 있는데. 근데 알죠? 다 노래를 불러봐야 아는 거. 그게 단점이. 단 하나의 단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야 알수 있어. 마지막 거 물어본다 그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불러야 그게 뭔지 알수 있어. 어릴 때 극장에서 봤다고요? 저런 것도 봤어? 금성 출판사? 아, 아닌데. 아, 기억이 안 난다. 애니메이션으로 본거 있었는데. 이건 다 만화책밖에 없어. 되게 여러 가지요. 뭐, 만약에 아기가 생기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면은, 깨비라는 그런 애가 나와가지고, 막 인체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인체 신비 이런 거 설명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 모르겠다. 너무 단서가 없네. 아, 예전에 내가 봤던 만화 알고 싶어가지고 지식인의 글도 올린 적 있잖아. 나그 뭐지? 옛날에 히포키포인가? 하마 입속에 사는 악어새가 있는데, 그것도 말 없이 하는 거거든요? 말 없이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아는 사람들 많이 없더라고. 에스님, 어서오세요. 지식은 글 없냐고요? 지웠나? 아무튼 지웠는지,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 쩐다. 집에 다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었냐고요. 이거 뭐야? 어디 찰리 채플린 세대냐고? 노. 이거 원래 노래가 뭐야? 왜 쓰고 있는 거야?
노래 왜 이렇게 불러? 이게 원래 노래라고요? 이게 원래 원곡이에요? 어? 되게 유명한 가수가 어스거잉원 해가지고 저거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저게 원곡이야? 아닐걸? 저게 원곡이라고? 첫 단계? 저게 원곡일 리가 없지. 원곡. 그래, 이게 원곡이겠지. 똥은 왜 누나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딱 봐도 지금 그림체가 현대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완전 옛날 거고 좀 더 되게 전문적이고 그런 건데. 아, 우리 오빠 아는데 오빠한테 물어봐요. 이거 참 방법이 있긴 한데. 정말요? 무슨 방법? 대충 저런 느낌은 맞아요. 오빠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말이다. 야, 우리 옛날에 봤던 도용 만화 생각나냐? 네. 음식물은 말이다. 위, 소장, 그리고 대장을 거쳐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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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라면 혹시 깨비 어쩌고 박스님 했던 거 같은데. 모롱이 똥이라면 함께 나가야 된단 말씀이세요? 아, 저것도 그거였는데. 아, 이 내가 찾는 만화에도 저렇게 똥 싸는 방법이 있었어요. 조롱이 네가 정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건 만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걸 기억한다고? 저게 아닐 거예요. 저 이게 원곡인데. 오피셜 비디오. 그래. 그래. 이런 거지. 아, 근데 느낌 비슷하네요. 저기 느낌은 좀 느낌은 되게 비슷한데요. 히맨이 원곡이라 그래도 믿을 만큼 약간 상당히 비슷한데? 와, 이 진짜 크다 이브. 진짜 이게 오히려 커버한 것 같아. 좀 약간 원래 만화에서 나오는 원곡을 좀 더 느낌 있게 부르는 그런 거 같지? 못 찾겠다. 나중에 찾게 되면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 알아요? 이걸로 바뀌었어. 나중에 이걸로 바뀌었잖아. 알죠. 아니, 이건 폭력물이잖아. 심의 번호, 허가 번호도 없어요. 이 조잡한 인쇄 상태를 좀 보라고. 아이들 몰래. 조잡한 인쇄 상태 보래. 독이든 약품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가된 비디오에는 심의 번호, 허가 번호와 청소년용은 초록띠, 성인용은 빨강띠가 표시돼 있습니다. 아, 비디오. 다른 선. 빨강띠 보고 싶.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90년대 초잖아요. 바뀌었어요. 요즘 세상에선 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래. 원래 호환 만화인데 아마 그것도 시대 따라서 좀 바뀌었을걸요? 많이 봤다, 많이 봐. 핑크 팬더. 아, 이 음악이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구나. 근데 나는 약간 이거는 좀 비주류였어. 유명했던 거는 아마 톰과 제리가 좀 더 유명하고 이거는 사람 많이 안 보지 않았나? 이건 매니아들만 좋아했던 거. 얘는 가제트도 여기 나와요?
저런 게 많이 유해. 디즈니 쪽엔 저런 거 많이 나지. 미미 이렇게 울면서 다니는 애랑 기억이 안 난다리. 나중에 오빠한테 답변 오면 물어봐야겠다. 노란색?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그딴 거 모른대. 너무하네 이 새끼. 막 인체의 신비 이런 거 알려줬잖음. 모름? 친오빠란. 그리고 절대 전화 안 해. 용건 있어도 전화 절대 안 해. 지니 퀴즈? 지니 퀴즈? 지니 퀴즈라고 그렇게 들으면 뭔지 모르겠다. 지니 퀴즈. 아, 우리 오빠 뭔지는 아는데, 아, 오빠도 제목을 모른대. 아, 쓸모없네, 이거. 역시 민준혜비는 쓸모가 없다. 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니 퀴즈 아니에요. 밥도둑님 어서 오세요. 이건 뭐야? 불법 음반이나 비디오는 조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화면과 음질이 선명하지 않고 기계의 헤드 부분을 마모시켜 쉽게 고장나게 합니다. 또한 이런 것도 무단으로 있었어? 복제한 불법 복사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행위이며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처벌을 받게 이거 됩니다. 약간 그리고 3D 그런 불법 느낌 나지 음반, 않아요? 비디오의 유통은 이거 완전 작전 및 최근인가 저작 본데? 활동의 의혹을 상실케 하여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거 봐, 저해합니다. 그래픽이잖아. 더 이상 불법 음반, 애니메이션 비디오의 그림이 유통은 아니라 경영을 그래픽이잖아요. 하기 위해 그래픽. 기본입니다. 90년대는 이거 보고 자랐다고요? 이게 찐 아니냐고요? 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또. 몸 때려. 컴퓨터 세상, 컴퓨터 특공대인데 왜? 야, 이건 댄서트시네다, 댄서트. 이걸 모르냐고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아는 게더 신기한데 이걸 누가 알아요? 95년 거라고 이게? 최선은 다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원래 비디오 국룰 이거예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나도 마마 특공대 불러서 전쟁등이 풀로 가장 무서운 고쳐달라고 하자고? 이미 나 재앙이었으나 불러놔. 현대의 어린이들은 이게 무모한 근본이야. 폭력과 이게 원래 폭로를 근본이에요. 시작하면서 보고 있어요?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8 길잡이가 곱하기. 되어야겠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지. 어디 이런 짭을 갖다 붙여? 아, 여기 나오네. 80년대에서 94년. 광고 소리 뭔데? 이게 80년대네요. 이게 완전 근본인가 봐. 와, 파워, 뭐야? 파워 PPT인 줄 알았어. 무서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번져가는 불법 음반. 이거 소리도 안 나. 부정식품이 신체를 병들게 하듯 소리도 너무 불법 옛날 거 음반은 당신의 작아가지고 안 자녀들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부모의 방심이 나. 한창 너무 욕구에 찬 순졌다는데? 당신의 자녀들의 빠빠빠빵. 뭐야? 네? 아, 패러디죠? 난 저게 진짜 공익 광고인 줄 알고 깜짝 놀랬다. 너무 깜짝 놀랐다. 내게 이게 돌이킬 수 근본인가 없는 봐요, 원래는. 음란과 음생물의 시 번호 와, 제작이 여기까진 시 모르겠다. 제 아니 저 이게 어떻게 90에서 91년.
분별한 이게 더 최근 건데? 이게 더 오래되고? 이건 폭력물이죠. 사람의 미래를 근본이 뒤바뀌었다? 그리고 이게 98년에서 2000년대 중반이래요.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식이 이렇게 하나 또 늘었네요. 무책임 함장 테일러, 캡틴 테일러. 둘리 가져와라, 둘리. 전 이거 몰라요. 약간 이때 오프닝들은 노래 느낌 다 비슷비슷하다, 뭔가. 이거 실사예요? 실사도 있어? 홀리씨. 아, 진짜요? 아깨비의 과학여행? 왠지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봐보자. 맞는 것 같아. 배꼽의 비밀. 맞다, 맞다, 맞다. 이거 맞다. 미쳤다, 미쳤다. 이거 완전 대존잼. 이거 알아?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알죠? 와, 곰슬립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와, 본 적 있지, 본 적 있지. 이거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거 콩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나오고. 이걸 기억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다. 야, 안 떨어질 뻔했네. 하여간에 알아줘야 한다고. 그런데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예, 사실은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 아, 맞아, 맞아. 이거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알려줘, 얘가. 새들은 모두 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깨깨롱. 예. 장난 아니지. 알이야. 이 속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깨깨롱. 나는 이렇게 배웠다고. 자, 흰자와 노른자가 보이지? 이 중에 노른자가 바로 아기새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아기새는 영양 많은 흰자를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지. 봐, 밖으로 나가고 싶어. 와, 대사 하나하나 다 기억나 지금.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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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오빠야. 얘가 오빠인데, 같이 있던 애가 오빠인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가 궁금한 거지. 새한테도 물어보고, 여기 보면 지금 꽃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모르잖아. 얘네는 우리랑 태어나는 게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아, 먼저 아빠의 몸속에 있던 애기 씨가 엄마의 뱃속으로. 아, 중요한 부분에 광고가 나오네. Displays. Me too. 광고 대체 무엇? 바로 들어가야만 되는 건데. 엄마와 아빠가 서로 만나 뽀뽀도 하고 사랑도 하게 되면. 아하, 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뚱뚱님 어서 오세요. 되게 본격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아하, 아름이야. 진짜 많은. 지금부터는 엄마의 몸. 아, 어떻게 만하는지 알려주라고? 그건 더 이상 교육의 만화가 아니에요. 누구야? 나는 난자, 난자, 난자. 엄마를 닮은 난자. 정자를 만나고 싶어.
이거 음악도 나오고 되게 재밌어 이거. 우리 오빠랑 맨날 이거 부르고 놀았는데. 그래서 이게 배꼽의 비밀이라는 거야. 탄생의 비밀이 왜 하필이면 그리고 배꼽에 있다는 거였어요? 봐봐.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본다. 먼저 탈출 때문에 그 잘나는 끝이 어떤 거야? 아니, 난 다시 이렇게 나중에 정리도 해 줘. 정리충이야. 엄마를 닮은 나니? 와, 완전 추억이다, 진짜.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저 이거 진짜 많이 봄. 내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아직도 기억나네. 20대 초반인데 3년 전이면 이제 중반 됐겠네요. 이게 반영인가? 방영됐었던 건가 봐. 난 이거 비디오로 빌려본 것 같은데. 이제 오빠한테 이거잖아 멍충아라고 보내라고요? 이거 링크 당신을 위한 지금 뮤직 프리미엄. PC에 카톡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 이거인 바보 이러고 보내야겠다. 채팅 뭐야 이건 또? 공유 근데 그림이 생각보다 현대적인데? 그림 좀 좋은데? 마법소녀 리나 느낌 난다고요? 와 구글 진짜 최고다. 제로스 염색 크지? 약간 비슷한데? 나 잠깐 카톡 하느라 잘 못 봤어. 은하탐정 케인. 어, 야 리나 오빠네. 완전 리나 오빠네. 이거 판박인데요 얼굴이? 그거네. 완전 똑같네. 이거 같은 작가가 그렸나 보다. 아 알찼다. 오늘 아케비를 알아낸 것만으로도 되게 큰 수확이에요. 오늘 방송 너무 알찼다. 오늘이 막방이라도 여한이 없어. 완전 오뱅알. 오늘 10시 반. 오늘은 조금만 하고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방송할까요? 진짜 추억여행 알찼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아 그리고 컴퓨터가 지금 계속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래곤 슬레이브요? 드래곤 슬레이브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알아서 클립 찾아가지고 그거 다 들으시라고. 누워도 잠 안 온다고? 지금 바로 기절할 자신 있어. 온도 때문에 CPU가 나간 거예요. 내 친구는 그냥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올라간 게 확실히 보이면 쿨러 쪽 문제니까 다른 걸 의심해보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확실하면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확실하게 아니까. 빨리 찾은 거면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오후에 퇴근하고 거기 기사님 오시기로 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좀 수냉쿨러 일단 바꾸고 교체해주고 뭐 연결 다시 하고 뭐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 야, 이거 고르는 거야?
이게 뭐냐고. 암사자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던데. 내가 이걸 도대체 왜 골라야 하지? 통키 엄마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신부 엄마로 가겠습니다. 야 이건 이미 정해졌다. 끝났다. 이건 끝났다. 끝났어. 이건 당연히 미란이 엄마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미란이 엄마다. 인조인간? 이 사람도 결혼했다고요?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거 같다. 젤다에 나오는 그 처음 초반에 나오는 여신님. 저도 이 사람 나올 때까지는 원피스 안 봤는데. 난 인조인간 18호. 이거 에렌 엄마 이건 줄. 에렌 엄마라기. 아니 이것도 후보에 나오냐고. 아니 이것도 후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웃김. 아 이거 나 아니거든요. 나도 맞지. 와 스폰지밥 엄마랑 아빠도 있어? 와 처음 봐요 진짜. 나 아니 나 진짜 처음 봐요. 와 근본 있는 애였구나 스폰지밥도. 처음 봐요. 와 지금 이거 임신한 거였어? 와 나 이거 상자 같은 거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임신한 거예요 이거. 배 나온 거였어. 소름 돋는다 진짜. 이거 약간 착시 현상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 임신한 거예요. 난 그냥 상자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엄마도 동그랗고 아빠도 동그란데 왜 네모난 애가 나온 거야? 신선한 충격이었으니까 여기로 갑니다. 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 뭐야? 이건 둘 다 모르겠어요. 왜? 샌즈 그쪽인가? 이거 다 알아요? 나 언더테일도 잘 몰라요. 그냥 그 드립의 유래는 알아. 그니까 아니 자웅동체라기보다는 그냥 스펀지 쓰다가 떨어져 나오면 그게 자식 아닐까? 저렇게 품고 있을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언더테일도 한번 해야 되냐고. 와 듀우 엄마. 뭐야 졸기. 너무 귀여워. 완전 시골에서 올라온 약간 그 강원도 거기 동막골 거기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뚱이 엄마? 너무 귀여운데? 아 지금 이 그림체가 진짜 너무 귀엽다. 난 여기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스펀지밥은 좀 선 넘었잖아요. 배 그렇게 나온 거 뭐냐고. 유리 엄마는 토끼 때리는 애고 그 다음에 철수 엄마는 알죠 여러분? 그 철수 엄마 괴담 알죠? 철수 엄마 괴담. 고기 먹으면서 입 여기 막 귀까지 찢어지고 그거. 아 그 극장판 괴담이에요? 철수 아빠 두 명 설? 그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철수 엄마 그 영상 진짜 무섭던데. 난 유리 엄마. 아 이건 좀 선 넘는데. 안경에 대한 환상. 안경 하나 벗었다고 이렇게 바뀌냐고. 훈팔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등장만으로 욕 먹기. 철수 아빠 뒤통수만 나오는데 머리가 철수랑 달라요? 아 진짜? 재혼했나 보다. 바로 훈발럼 나오는 게 너무 웃겨.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무조건 이거지. 아 이건 복미선이지. 나 마루코는 잘 안 봤는데. 짱구 머리도 아빠랑 다르고 할아버지랑 다른데. 복미선 무조건이지. 나 이건 담비 엄마. 이건 무조건 담비 엄마야. 이거 실화잖아요. 담비랑 영웅이 키우는 거 그거 실화인 거 알아요? 와 난 진짜 인생 때려치고 그냥 다 떠나버렸을 거. 다 버리고 떠났을 것 같아. 담비 실화예요. 몰랐어요? 이거 만화로 나오는 게 오히려 순화된 거래. 진짜 멋있지. 난 상상도 하기 싫어. 작가의 실화입니다. 이거 완전 육아일기예요. 육아일기. 그래서 저는 담비 엄마 경애를 표합니다. 진짜 자두 아따는 맘마. 담비님 근황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애들 둘 다 썩 그렇게까지 둘 다 잘 되지 않았던 걸로 나는 슬쩍 기억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퇴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담비랑 영웅이 20대 중반 넘어서도 육아일기 만화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애들은 이미 다 컸겠지. 애들은 금방 끝나니까 금방 자라니까. 근데 나 이거는 모르겠다. 아 담비 문신하고 영웅이 희키되고. 아 일단 넌 둘 다 안 봤는데. 자두도 안 보고 저는 아따맘마도 안 봤어요. 아따아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캐릭터들은 실존 인물이었다. 와 가와이 고로 스기따라. 우리 오빠 카톡 왔다. 맞네 이거네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되고 아마 이것도 자택. 아 쩐다. 귀여운 시절을 지나면 사춘기 루포편. 영웅이는 게임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이 됐고 담비는 학교를 그만두고 댄서가 됐다. 야 이거 신작도 나왔었네? 어 우리 오빠 카톡 왔어요. 쩐다. 아마존 일본판에 따르면 2편에선 영웅이는 24살, 담비는 22살이 됐다. 성인식도 지났지만 여전히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담비는 댄스의 길을 포기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듯 했으나 부모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고 영웅이는 아버지를 도와 건축 노동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14년, 또 신간이 출판된다. 제목은 무려 언제 어른이 되는 것일까? 쩐다. 자 여기서 또 끝났는데 작가가 올해 4월. 자 이 기사가 언제 기사지? 2016년인데 2016년 4월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또 신작이 나옴. 야 진짜 평생일기다. 평생일기. 슈슈쿠 데키루까나. 와 드디어 철이 들었는지 두 남배는 취업 준비에 열심이다. 전문 대학을 졸업한 담비는 빨리 취직 자리를 얻지만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빠를 돕던 영웅이는 부모와 다툼 끝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야 쩐다.
대단하다 그래도. 글쎄 건강하게 살아만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영심이 엄마 기동이? 기동이? 난 여긴 잘 몰라. 영심이 기억남. 쥐돌이 엄마 뭐야? 내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너무 그림 대충 그려놨는걸? 근데 아니 이것도 유부녀로 쳐주냐고. 여기야말로 진짜 육아에 너무 지친 표정. 아니 그리고 이거 얘도 유부녀에 쳐주냐 이 말이야. 신데렐라 계모. 둘리 엄마. 야 이건 무조건 둘리 엄마지. 지돌이 저거 완전 쓰레기예요? 엄마 제일 불쌍해. 알죠? 그 기저귀 팬티 차고 다니는 망할 놈이 그거 둘리 꼬드겨가지고 엄마랑 헤어지게 만들고 엄마는 또 뭐 울고 있고 막. 편 진짜 너무 완전 너무 눈물 났어. 엄마한테 밥 달라고 야랄해가지고 밥 구하러 나간 양친 사망함? 왜 이렇게 만화가 꿈도 희망도 없어요? 아이씨 됐어요. 이거는 4강 뭐 이렇게 가는 의미도 없습니다. 한 번 골랐으면 이제 끝났어요. 됐어요. 마지막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저거 한 번 슥 훑어봤으면 다 다 본 거예요. 많이 보면 안 돼. 참견나님 어서 오세요. 네 만화들이 다 아마 그럴걸요?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런 거 되게 많을까? 요즘 만화들이야 다 꿈과 희망이고 그렇지만 우리 때 만화는 삶의 시련 이런 거 많이 보여줬다고. 마마마? 마마마? 삶의 시련, 어두움, 절망. 일단 설정들을 봐봐. 은하철도 999도 애초에 부모 찾으러 나가는 거잖아. 부모가 없어. 쿠루쿠루. 아 선생님 2019년이잖아요 지금 2020년도라고요 아 날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믿고 거르는 페스티벌? 아! 믿고 거르는 페미? 아닌데? 헉! 아 페이커는 걸을 수 없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페북과 아 맞다 페북 광고는 믿고 거른다고. 근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페북 롬곡 옴롭 이거 폭풍 눈물 혼틈 혼자 반틈을 타서 애는 빼고 씨발 이건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예전에도 한번 해가지고 FC가 뭔데 애는 빼고 아씨발 이거 아니냐고 노키즈존 몰라? 노키즈존? 그건 줄 알았다고 FC가 뭐더라? 나도 그때 알았어 그때 배웠었어 기다려봐
에펠실. 와, 그것밖에 생각 안 나. 얘는 빼고 오라고. 이거밖에 생각 안 나. 애교 빼면 시체. 알고 있죠? 만반 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보배? 그냥 얘는 빼고 오죠. 아, 그게 너무 웃겼는데. 보배? 보배 드림?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보배 드림? 보배 드림 아닌가? 이것도 뭐 줄임말이야? 보배, 보배 드림. 기보배? 이건 모르겠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 스라벨. 스라벨. 세컨더리 배럴이? 이거 메이플 아니야? 그죠? 이거 뭐 메따기들이나 쓰는 어? 그런 말을 이걸 2019년 신조어라고 올려놓은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스라벨이 뭐야 그래서? 스라벨, 마라벨. 스트리머라매 별로다. 스라벨? 스토리 라이트 밸런스. 이건 모르겠어. 아바라? 아, 나 저 봐라, 저. 아바라. 아로 시작하는 건 아나바다밖에 모르는데? 스터디맨 라이트 밸런스 저건 아닌 것. 아니야, 노. 아바라라는 음료 이름도 있어요? 교육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가 맞아요? 야이씨. 그럼 마라벨은 뭐야? 스터디는 스터디, 스는 스터디고 마는 뭔데 마라톤이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야, 솔직히 카페 가가지고 아바라 주세요 이러면 알아요? 아버지 아저씨 바지 라면 국물 묻었어요. 이러면 안다고? 아는 많이 쓰잖아. 일코노미. 일상 코스프레. 아,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죠, 보통.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러지. 이코노미? 상스치콤? 상추 위에 상하이. 상하이. 상추 말고 상하이 뭐. 아, 스파이시. 아, 맞다. 진짜 스위치밖에 생각 안 났어. 이코노미. 이코노미 반대말 일코노미예요? 아, 1인 경제.
팬은 아니지만 저장. 이거 신서유기에 나왔었어요. 팬 아닌 아저씨는 빠져. 혼자 사는 사람들 일콤이라고 해. 별걸 다. 이거 알고 있죠? I am Groot. 할 말 못할 말. 나쁜 말. 존마 탱구리. 꿈인 듯 안 꿈인 듯 꿈인 것. 별걸 다 줄인다. 롬곡. 눈물. 졌지만 잘 싸웠다. 뽀시래기가 왜 신조어야? 작고 소중해. 이런 걸 뽀시래기라고 하지 않아? 뽀시래기? 허접대기. 약간 옛날에 우리 깍두기 같은 애들 그러거나 고양이 너무 뽀시래기 같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뽀시래기라고 하지 않아? 이게 왜 이게 신조어야? 원래 있던 말 아닌가?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 아시는군요. 급식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 와, 야, 부스러기의 방언이구나. 그렇네요. 야, 보배가 보조 배터리예요? 난 보배 드림인 줄 알았지. 연애세포 생존 테스트. 아싸 테스트. 보배 드림. 자존감 테스트. 연애 유형 테스트. 뭐 해볼까? 연애세포 생존 테스트? 크리스마스에 당신이 하게 될 일?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누구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간단하고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로 알아보세요. 그 당신이 그날 할 일은? 하하! 뜨개질해야 됨. 1부터 99까지 숫자 하나 입력. 실 5원제 왔다 하면 모직에 떠야 될 각입니다. 아직 실이 안 왔어요. 36. 당신이 좋아하는 색상. 빨간색이요. 어?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낚시터에서 썸 타는 사람과 팔 굽혀 펴기. 나이를 먹는다고 정신까지 알아서 성숙해지진 않습니다. 간단한 답변으로 당신의 정신 연령을 알아보세요. 정신 연령 테스트를 해보고 당신의 정신 연령을 확인하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루해 미칠 것 같다. 아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승부에서 지면 너무나 분하고 참을 수가 없다. 예. 가까이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광경을 보면 화가 난다. 예. 화가 나거나 마음대로 안 될 때면 애꿎은고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한다. 높. 집에 있으면 보통 TV를 켜두고 있는 편이다. 높. 저 TV 진짜 안 켜요. 이제는 만화책과 만화영화는 재미없고 유치하다. 아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아직도 눈물 흘립니다. 어른들의 세계란 참 더럽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예. 아니야. 그거랑은 아니에요. 저 트위치도 잘 안 틀어놔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일컬어주는 사춘기 수준입니다.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며 활동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에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거만하고 건방지다라는 인상을 잘 주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자의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신빙성 있게 느껴지지? 인싸 아싸 테스트. 데이터 통화량보 데이터 사용량보다 통화량이 많다. 아니다. 같이 밤새면서 노는 친구가 있다. 수수 개 많죠? 페페로데이, 화이트데이, 발렌타이에 받아본 적이 없다. 아닙니다. 모범생같이 챙긴 남자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공부 잘할 것 같은 남자, 왜소하고 짱박해서 존재감 없는 학생, 그런 모습의 연예인. 전 이거요. 왜 트수는 좀 아니냐? 왜? 클럽에 가본 적 있다. 아니다. 이성이 포함된 술자리를 연 5회 이상 한다. 이거 회식도 쳐주나요? 회사 회식도 쳐줍니까? 아니다. 와, 난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달관한 노인 수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귀찮아하며 세상 일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달관 노인. 아, 갑자기 신빙성 또 막 올라가는데? 한 번 이상 연애를 해봤다. 그렇다. 단톡에서 본인이 말 안 해도 단톡이 잘 돌아간다. 원래 그래서 단톡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쯤은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높.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여봤다. 예스. 한 달에 술 약속, 밤 약속 2회 이상 있다. 높. 자기소개에서 특기에 쓸 말이 딱히 없다. 예스. 정말 친한 친구가 3명 이상 있다. 예스. 친한 이성. 10명 이상? 아니요. 양심이라니 진짜 있음. 누군가 먼저 뭐 해라고 메시지가 온 적은 있지만 많진 않습니다. 축제를 여러 사람과 가본 적 있다. 축제도 가본 적 없죠? 옷장의 옷의 스타일이 네 종류 이상이다. 예스. 단톡에서 말해도 반응이 없을까봐 썼다 지운 적이 많다. 전 일단 쓰잘데기 없는 말을 다 던지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친구들 여럿이서 연 1회 이상 여행을 간다. 예스. 언제 이렇게 컸어? 아이, 지금 이 악물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언급을 하신다고요? 진짜 불편하네요. 워터파크를 가본 적 있다. 아니요. 스티커 사진을 두 번 이상 찍어봤다. 예스. 카톡에 단톡방이 없다. 높.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 예스. 한 달에 한 번 이상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 예스. 야, 150명 이상? 아니요. 친구가 집에 와서 자고 간 적 있다. 예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5일 이상 집에서 안 나가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 예스. 모임에 안 나가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애초에 모임이 없는데? 이성 친구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색드립을 친 적 있다. 예스. 인싸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내가 그래도 쟤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예스. 아! 아, 그냥 개인정보 수집 같은데 이거? 그렇게까지 신빙성 없는데? 곤란하구만. 재밌네. 연애 세포 생존 테스트. 자, 찐막. 나는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연애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 연애는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났다. 네. 아, 시작부터 너무 센데, 이거? 솔로 생활한 지 3년 넘었습니다. 높. 여기저기 커플들을 보면 부럽기보다는 짜증이 난다. 예스. 마지막으로 심쿵한 건 공포영화를 볼 때였다. 높. 이성이 나에게 잘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먼저 든다. 예스. 이성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얘기보다는 최근의 이슈, 경제, 시사 등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게 없다. 오! 제일 싫어요. 최근 나의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다. 아니요? 지금 제일 예쁜데? 아무 약속 없이 집에 있는 날이 가장 좋다. 집에 있어도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죠. 연애의 설레임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다. 높. 전 늘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엔 태국 음식도 먹었다고. 소개팅은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거절하는 편이다. 예스. 아무리 연애 중이라도 쉴 틈 없는 연락은 힘들다. 예스. 혼밥이나 혼술이 더 편하다. 높. 칼퇴근이 좋은 이유는 빨리 집에 가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은 추리닝이다. 높.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스트레스다. 저 약간 낯가리거든요. 여러분 좀 믿을 수 없겠지만 되게 낯가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연애세포는 아니야. 아, 사망 확률이 43.8. 아, 깜짝이야. 당신의 연애세포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노노노노노노. 현재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연애를 막는 것은 단지 당신의 의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차니즘. 당신은 귀찮아서 연애를 안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연애를 하면 얽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연애가 다 그렇다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분명 당신과 성향이 맞는 상대가 있을 테니 잘 찾아보세요. 혹시 아나요? 오늘 저녁 나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될 사람과 연애를 할지? 지금 저녁 다 끝났죠? 자야죠 이제? 재밌었다. 여 사시부리.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일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컴퓨터 좀 고치고 그러고 월요일에 올게요. 세상에 별 테스트 되게 많음. 왜? 솔직히 블랙버드 하나로 다 격파 가능 아닌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내일 금요일 하루 더 힘내시고 주말 동안 잘 쉬시고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일단 그거 평부터 좀 작성해오라고. 그거 보고 내가 작성할 거라고. 스케이터는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놀러 오십시오. 다들 잘 자요. 수고하셨어요. 알겠다고. 내 컴퓨터 잘 되는지만 알려주겠다고. 안녕. 다들 잘 자요.